책자도 좀 주세요. 책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첫 시작하는 제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화 학당과 김알란 전 총장 유족,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소속 1,400여 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2022년 8월 제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알란이라는 인물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오보가 나오면서 제가 마치 여성 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되었습니다. 한창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인 올 4월에 이화여대 동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희 선거 캠프 앞에 와서 사퇴 시위를 했는데 상당수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순수한 동문들의 시위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한 모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을 당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한 인격체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김알란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비롯해 친일 인명사전, 일제협력단체 사전 등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분명히 명시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친일파이며 자신의 제자들을 성상납에 동원할 정도로 친일의 도가 넘어섰던 사람임을 강조했었습니다. 강조했던 것 뿐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의와 다르게 성상납이란 표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었을 많은 여성들과 이화여대 동문들에게 SNS와 당선 소감,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가 끝나고 의정활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 출신인 제가 마치 사실을 날조해 아예 근거가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호도해 언론을 이용하고 추가적인 고소를 한 것이 오늘 확인됐기에 오늘 저의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1996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펴낸 미군 방첩대 CIC의 정보보고서가 담긴 현대사 자료총서 1입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미군 방첩대 CIC는 1940년대에서 50년대 양대 정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여성 지도자였던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과 모윤숙 시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원 아래 낭낭클럽을 조직하고 운영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낭클럽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낭클럽은 1948년 또는 1949년 한국 서울의 여성 단체들에 의해 외국 기빈, 대한민국 정부와 육군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주요 민간 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알려지지 않은 날짜에 이 단체는 활동 무대를 한국의 부산으로 옮겼다. C-3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은 주로 한국 부산의 이화여대를 졸업한 잘 교육된 여성들로 매력적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기량이 뛰어난 호스티스들로 한정됐다. 낭낭클럽 회원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근로 여성, 유한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창기 회원 수는 약 150명이었다. 이후에는 회원이 평균 70명 또는 80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교단체의 회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그리고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보낸 추천서와 소개서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수단으로 낭낭클럽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몇몇 호스티스들은 접대의 일환으로 공식 매춘 역할로서 손님들과 동거하는 데까지 업무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있다. 역시 C-3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부 낭낭클럽 회원들이 영문으로 오피셜 프로스티튜트, 즉 공적인 매춘부 활동을 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보보고서 특성상 주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C-3라고 표현된 부분은 해당 정보기관, 미국 CIC에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fairly reliable로 분명히 분류된 정보입니다.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도적 목적을 지니고 고소를 진행한 이와에 대해 동문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역사에 어두운 대중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김알란의 친일 행적과 제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부분을 미화할 경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김알란의 추가적인 친일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관련 자료는 저희 보좌진 통해서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에 대해 동문들께서 낭낭클럽의 존재는 인정하나 김알란 전 총장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윤숙 그리고 김활란 이렇게 명백하게 김활란 헬렌 김 프레지던트 오브 이화 위민스 유니버시티 앤 에디터 오브 더 코리아 타임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활란 모윤숙 이 두 사람이 낭낭클럽의 조직적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